지난 1일부터 병사들의 평일 외출이 허용됐죠. 오는 4월부터는 휴대전화도 쓸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의 병역문화 개선 조치에 따른 건데요.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군장병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화를 하기 위해 공중전화 부스에 길게 늘어섰던 병사들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돌고 도는 이야기, 저 전화가 끝나긴 하는 걸까? 이동병력이 많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핸드폰. 일과가 끝나자 병사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생활관에서 가족과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도 자유롭게 주고받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다양한 강좌도 들을 수 있어 자기 개발도 가능해졌습니다. 각자 개인 휴대폰으로 필요한 강의나 필요한 영상 이런 걸 시청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우선인 군에선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지역을 생활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보안 스티커로 완전히 봉해서 촬영을 금지했습니다. 또 촬영이나 녹음을 못하게 하는 보안 앱도 병사들 휴대전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통화 남용을 막기 위해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 휴일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전화 사용 시간이 일반인보다 적은 만큼 절약형 병사용 요금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